남사 졸음쉼터입니다. 아이고, 아우, 턱이 너무나. 아이고. 야, 이 어떻게 세울 방법이 없네. 여기다 이렇게 잠깐 세워야겠다, 여기. 이렇게. 어이고, 야, 씨. 땡큐입니다. 무료로 와이파이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됐다고 하죠. 한번 봅시다. 내려봅시다. 엄청 뜨겁습니다. 우와, 햇살이 너무 우와, 덥다. 엄청나게 덥습니다. 뭐 굳이 왜 다시 태어났다라는 설정을 하시는지 진도 가능합니다. 아, 현생에서도 84년에 벌어진 황건적에나 영재는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기지만 189년 4월에 영재가 돌아가십니다. 영재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하왕후가 낳은 아들 연, 한 명이 후궁 왕미인이 낳은 아들 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후계자를 정하지 않아요. 하왕후가 왕미인을 독살해버립니다. 판관들도 폐가 갈렸던
사방에서 반란이 계속 터집니다. 더욱이 이민족도 계속 쳐들어옵니다. 이게 군벌을 해체하면 반란군이나 이민족한테 죽고 군벌을 놔두면 군벌한테 죽을 상황입니다. 새로운 수도 방위군을 창설합니다. 이거를 서원군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분산을 시켜야 되니까 서원군의 8명의 연대장을 둡니다. 우리가 아는 탕류파와 환관 세력한테 나눠 먹힙니다. 그래서 원소, 호흡, 순유경, 조종 이런 사람들이 교비로 들어오게 되고 이 서원군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으로 환관 건석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건석은 십상체를 견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원소가 나오는데 원소가 하진에게 가서 환관을 몰살을 하죠. 원소가 하진편이 되었다는 것은 건석이 지휘하는 서원군이 일부가 하진편이 가볼까요? 아 덥다 더워. 기존의 정치판이 그냥 아사리판이 나서 파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 이걸 환관을 다 제거하자고 합니다. 진짜 아사리판이 났다는 거죠. 이때 조정에 딱 한 명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조조죠. 그런데 조조는 소설과 달리 하진과 원소 측근이 되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조조한테도 잘해줬겠죠. 당장 하진 암살로만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판세가 정리가 안 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원소가 타협안을 내놓는데 원소가 환관 다 죽이자고 했는데 하진 말을 안 들으니까 타협안을 내놓는데 외방에 분벌이던 동탁을 낙양으로 불러서 환관을 제거하자라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명합니다. 백대 주제로 보는 삼국지 하는 낙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재가 중요하자 하진과 환관의 갈등이 커집니다. 잠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당궐의 화가 발생한 이유가 외척 두모가 관료와 동맹을 맺으러 만드서 시작이 됐어요. 환관에게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진과 원소가 또 한편이 된다는 건 외척과 관료 간의 가봅시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에 남사 졸업쉼터요.